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일정으로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이 됐죠. 진전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애초에 이번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그런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는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융커 총리가 상임의장 자격으로 주재를 하는데요. 오늘 회의에 앞서서 융커 의장은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열리는 다음 달 12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좀더 구체적인 위기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유로존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방향성은 어렴풋이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언급해 주신 대로 다소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당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리스에 관해서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원론적으로는 트로이카 채권단이 아직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긴축 및 개혁 성과에 대해서 트로이카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지만 구제금융 정기 지급분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전격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유럽 국가를 방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구제금융 지급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가 개혁의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긴축한다고 해도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F가 유럽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렇지만 유럽은 아직 그렇게까지 해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은 그리스에 시간을 더 주는 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도 추가로 들어갈 돈이 많지 않다면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그동안 오는 2014년까지로 돼 있는 재정 건전화 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죠. 유로존은 아마도 그리스가 요청하는 대로 긴축 시한을 더 부여하는 선에서만 봉합하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IMF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입니다. IMF는 그리스의 부채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구제금융을 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밝혀왔죠. 네, 그리스만큼이나 또 스페인이 관심이죠.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이 문제 역시 독일이 열쇠를 쥐고 있죠. 그런데 독일 재무장관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재정과 구조개혁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구제금융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은 또 스페인은 과거 부동산 버블로 인한 은행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유럽으로부터 자본 확충 지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금융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하고 더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죠. 이어서 스페인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염의 문제, 금융시장 투기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또 풀이해 보자면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되고 나면은 스페인 국채시장도 구제금융 없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독일의 생각인 듯합니다.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도 스페인의 요청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야겠지만은 지금 스페인 정부는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여부보다는 지난달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내년 긴축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은 이미 은행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개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지난달 내놓은 긴축 계획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도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페인 또 그리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